용건, 역시 빵은 언제 먹어도 맛있단 말이야. 아, 밤새 빵도 먹고 범인도 잡으면 정말 좋겠다. 정말 빵을 먹으니까 하나도 안 졸리네. 또 하나 먹어볼까? 아이고, 빵이 떨어졌잖아.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그냥 먹어야지. 우와. 아버지, 아버지. 범인을 보았느냐? 아버지, 저 밤새 한숨도 안 잤어요. 그래. 어떻게 되었느냐? 이제 황금 사과가 하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. 하나? 아니, 황금 사과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? 네. 바실리, 어떻게 된 것이야? 한숨도 자지 않았다면서? 이상하네. 밤새 빵 먹는다고 정말 안 잤는데 누가 다 가져가냐. 두투명인 거 아닌가? 신기하네. 아이고, 일을 어쩐단 말이냐. 아버지, 제가 범인을 잡아오겠습니다. 이반, 형들도 못한 일을 어린이가 어찌한단 말이냐. 제가 꼭 범인을 잡겠습니다.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, 아버지. 그래, 네가 꼭 해보고 싶다면 오늘 밤은 네가 지키도록 해라. 네! 이반, 네가 범인을 잡겠다고? 야, 이반, 그 그물은 뭐하려고? 범인 잡으려고. 뭐? 범인이 불덩이라면 그 그물이 다 타버릴 테고 괴물이라면 그 그물이 다 찢어져버릴 텐데. 다녀올게요. 한심한 녀석.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범인을 잡아야 해. 하나 남은 이 황금 사과를 지켜야 해. 졸면 안 돼. 졸다간 또 범인을 놓치고 말 거야. 그래. 운동을 하는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등불이 꺼져버렸네. 저 빛은. 저게 뭐지? 저렇게 강한 빛을 내는 게 뭐가 있을까? 태양, 전구, 프레쉬, 속수가 또 뭐가 있을까? 글쎄, 친구들, 다음 시간엔 저 빛이 뭔지 밝혀질 테니까 기대해줘. 안녕. 빨리 내일의 태양이 떴으면.